안녕하세요. 나도 미래의 펀더 매니저. 오늘 개편된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지원자 모시고 어떻게 이제 나미펀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운용사에서 실제로 종목을 살지 말지 저희가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 나미펀의 지원자한테 사전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먼저 오늘 첫 지원자로 오셨는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정지우입니다. 지금 어디 뭐 직장인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뭐 아, 고등학생 같기도 한데. 아, 고등학생 아니고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대학생이시군요. 네. 대학생이면 전공이? 경영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이시군요.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코너는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네, 굉장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에 애널리스트 과정을 거쳐서 펀드 매니저가 되는데, 네. 저희 금융교육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에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에서 발표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표를 했던 우리 박성구. 예, 네. 박성구 프로도 옆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주실 거고요. 네. 또 제 옆에는 채플미 예, 우리 최일호 상무님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미래의 꿈이 혹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네. 또 투자를 잘 해서 부를 쌓고 싶기 때문에 네. 네, 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꼭 안 되시더라도 네. 그죠? 평생 이제 주식 투자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정석적인 투자 방법 네, 어떻게 접근하는 그 방법론은 대학생 때 제대로 운용사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데 네. 예,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경영학과 나왔지만 경영학에서 배우는 재무관리 분석에서 투자론도 네. 너무 이제 범위가 작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도 미래의 펀더 매니저 이 코너를 통해서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최소한 네, 거쳐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네, 이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지훈님 이번 네. 코너에서 첫 지원자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하신 종목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까요? 저는 BYD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BYD면 네. 중국 기업이고 최근에 네. 워런 버핏이 네. 물량을 일부 처분하겠다고 했던 그 주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이하네요. 보통은 이제 워런 버핏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고 싶은데 아하. 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네네, 최근에 예, 물량을 이제 줄인다라고 한 주식을 선정한 이유가 뭐죠? 우선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기차 시장이 계속 크고 있고 그쵸. 네, 그리고 확실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 학교에서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그 전기차 산업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네. 리서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중국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고 또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거에 힘입어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요. 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처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치고는 사전에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한 가지, 근데 중국의 기업이잖아요. 네. 중국의 기업은 아무래도 네. 미국의 기업들보다 또는 다른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는 네. 정보의 접근이나 네. 이런 투명성이 좀 네. 결여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과 듣고 싶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제가 며칠 동안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BYD의 미래를 좋게 보는 그런 정보들이 많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여기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좀 아닌 점들이 이렇게 좀 밝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그 점들을 좀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중국어를 하세요? 중국어 네, 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혹시 중국의 지인이나? 네, 중국의 지인. 네, 네. 그러면 중국의 지인에게 좀 부탁을 네네. 해서 중국의 어떤 BYD가 만드는 전기차의 네. 어떤 평판이라든지 다른 전기차들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그 뭐 니오가 만드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 차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네. 또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점들을 한번 대조해 봐서 약간 뭐죠 마이클 포터의 뭐 경쟁력 분석 뭐 이런 네. 것들 SWOT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질적으로는 괜찮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어로 된 그 뭐 신문이나 네. 이런 거를 읽어서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신가요? 네, 사전 조금 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BYD에 대해서 제대로 리서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보통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블룸버그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네. 그게 뭐 1년에 한 4천만 원 가까이 돈을 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이제 기업 데이터가 다 있어서 알 수는 있는데 중국 기업이라서 그런 데이터가 또 BYD가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네. 거죠. 주식을 산다는 거는 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건데 네.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듯 되면은 약간 좀 많이 살 수도 없고 또 컨빅션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될까 봐 네.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정보가 이제 굉장히 풍부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서 알 수 네. 있는데 네.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저희들 사실은 경험이 좀 일천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실제로 평가자로 또는 조언자로 이렇게 나섰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그 중국 직원이 있어요. 예. 중국 직원이 있어서 네. 뭐 우리 회사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기관 투자가 자금으로 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우리 직원은 뭐 한국에서 박사까지 받았지만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낸 그런 순수 중국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죠. 이점이 있는데 우리 최상무가 우려하는 것도 BYD 자동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네. 실제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B2C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사실 좋은 이유가 저도 B2C 기업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뭐 애플 아이폰만 하더라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이런 게 이제 가늠이 되는데 BID 처음 접근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오히려 그 부분이 장점이긴 해요. 정부가 네네. 확실하게 밀어주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또 있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네. 시장이 생성되는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경쟁 구도 방법 이제 마이클 포트 교수의 SWOT 분석 이런 것에서 이 경쟁 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그 경쟁 구도에 대해서 조사할 때 뭐, 저희는 돈 내고 보는 블룸버그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네네. 리서치하기도 힘들 거고,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체크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BID 전기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없어서, 아까 최장모 좋은 대로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들, 그 몇 명한테 물어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코끼리 이제 다리 만지는 식의 그런 리서치가 될까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우려는 되는데 중국의 제1등 전기차 그것도 전기차 메이커에다가 배터리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 부분을 다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 좋은 그 리서치가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단점도 아마 보일 거고 네.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상장사라면 안에 이제 IR 팀도 있고 IR 담당자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실제로 중국어가 되신다고 하니까 네. 직접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된 다음에 회사의 그 자세한 내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뭐 메일을 보내면 네. 언제 전화를 해라 해서 직접 이제 통화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또 콘콜도 뭐 그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참고하면 웬만큼 좀 자세히 좀 오래 보다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네. 흐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도 한번 그런 식으로 미국 기업 하듯이 저희가 하는 대로 네. 어프로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모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인에게 여쭤보거나 아니면 뉴스 블로그를 찾아본다는 것 그런 건 이제 질적 분석에 들어갈 거고 네, 네. 결국에는 그 질적 분석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질적 분석대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해왔느냐 결국엔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예상한 대로 이익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 그 실적이 나올 때마다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가고 있냐 이 회사가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구 프로가 그동안에 약간 놀라운 리서치를 해온 게 방금 얘기했다. 굉장히 탄탄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모다란 교수의 Narratives and Numbers가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아니 전기차 성장 계속 좋을 거고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수가 2,500만 대라면 그 2,500만 대에서 이제 겨우 20% 침투율 뭐 이런 큰 얘기는 좋은데 네. 네, 큰 얘기와 함께 아 그래서 숫자가 얼마가 나오고 그런 숫자 속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포드나 테슬라나 아니면 현대기아차를 네. 또는 도요타를 사는 것보다 이 BID를 사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미래에 대한 3년에서 5년치에 대한 그런 숫자
재무제표 뭐 프로젝션 하는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 프로젝션 하고 결국 이익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우리 정지윤님이 왜 BID를 했을까 네. 지금 머릿속으로 딱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 지원자는 BID라는 종목을 리서치를 해와서 너네들 이 BID 잘 모르지? 그런데 나는 이 정도까지 또 이렇게 중국 기업을 리서치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약간의 자신감을 좀 느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한편 저희 회사에 우리 왕정 차장을 제가 다음 미래 펀드 매니저 할 때 예, 같이 대동을 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 리서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왕 차장이 제대로 된 리서치 어프로치가 됐는지에 대한 네. 부분도 검증을 아마 할 거예요. 하여튼 좋은 기업을 선정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알아야지 좀 빨리 투자를 결정을 해서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한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그럼?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세 명 다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수익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 유진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실제로 모든 정보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지만 네. 예,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아직까지 BID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BID 알긴 아는데 나 잘 몰라. 그래서 대중이 100명 중에 90명, 80명이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에서 수익이 나기 힘들거든요.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위대한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성장하니까 네. 그만큼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숨은 수익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BID는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른다. 예, 여기에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중들이 모르는 이유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네. 예, 그럴 수가 있는데 홍콩 기업이니까 우리 미국 기업은 애드가 들어가 보면 다 사업 보고서 다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한데 네. 저도 BID는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해올지 네. 예, 그 방법론도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구프로 혹시 좀 전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넘버를 탄탄하게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2020년 전에 한국의 뭐 LNF나 에코프로, IBM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앞으로 전기차가 될 거긴 한데 매번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못 맞춰주는 실적이 나오면 계속 주가가 부러지곤 했거든요. 네. 근데 20년도부터는 실적이 탄탄하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까지 좋은 것처럼 결국에는 그 이익에 대한 가치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아마 대중들이 모르는 게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ID라 하면 아마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네.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되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BID의 3년, 5년, 10년 매출 프로젝션에서 이 회사는 그냥 중국에서 그래도 딴 데 뭐 유럽, 미국 안 팔려도 돼요. 그냥 중국 시장만 1등이 돼도 네네. 이 정도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해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론을 낼지 아니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디까지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매출이 얼마가 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시장이 일단은 뭐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시장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시장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을 하면서 차를 팔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그 앞으로 5년 매출 프로젝션에서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볼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조사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혹시 뭐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낀 것처럼 심사위원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도 제가 미리 얘기해서 리서치를 좀 해보라고 할 테니까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본선에서 제대로 한번 발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주우 지원자님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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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